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선의 관광명소, 맛집, 카페, 숙소까지 동선남비 없이 즐기는 정선 1박 2일 여행을 소개합니다. 정선의 대표 관광지부터 떠오르는 신흥 랜드마크까지 모든 것을 소개하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째 날 일정은 북부를 중심으로 풍경과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일정으로 짜보았습니다. 첫째 날 첫 번째 일정은 한반도 모양의 비경이 펼쳐지는 병방치 스카이워크입니다. 2010년에 개장한 국내 최초 3D 유리 전망대입니다. 먼저 매표를 하고 이용이 가능한데요. 각종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유리 보호를 위해 덧신을 신은 후 입장이 가능합니다. 해발 583m 절벽 끝에 22m 스카이워크를 돌출시켜 스릴을 느낄 수 있게 했는데요. 바닥을 투명한 유리로 만들어 아찔함이 극대화됩니다. 스카이워크 옆에 전망대가 있는데요. 스카이워크보다 전망대의 풍경이 더 아름답습니다. 전망대에서는 한반도 지형을 배경으로 즉석 사진을 촬영하고 인화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사진을 인화했습니다. 4,000원. 4,000원. 바로 뒤편으로 등산로가 있거든요. 함께 올라가 볼게요. 가자! 산책로에는 무료로 관람이 가능한 전망 스팟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집 와이어를 탑승하는 건물에는 카페가 있고 음료 가격은 4,500원부터 6,000원 사이입니다. 시속 100km로 계곡 사이를 가르며 이동하는 집 와이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안내사항입니다. 한반도 모양의 비경이 펼쳐지는 병방치 스카이워크였습니다. 첫째 날 두 번째 일정은 백두대간의 진 풍경이 펼쳐지는 가리왕산 케이블카입니다. 2023년 1월에 개장한 가리왕산 케이블카우스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떠나볼까요? 우리나라 100대 명산 중 하나인 가리왕산을 20분 만에 오를 수 있어서 각광받는 관광지입니다. 해발 1381m 높은 정상에서는 백두대간의 장엄한 풍경과 신비로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보행 약자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주차를 하고 매표를 위해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관리사무소 1층에서는 키오스크나 직원에게 탑승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용료는 왕복 기준이며 각종 할인 혜택이 있으니 방문 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매표소 옆에는 정선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매장이 있고 귀여운 포토존과 스키점프를 체험할 수 있는 VR 기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용권을 구매한 뒤 걸어서 수감역으로 이동하여 케이블카를 탑승합니다. 케빈당 최대 8명까지 탑승이 가능하고 휠체어의 탑승도 가능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 경기장의 곤돌라 시설을 올림픽 유산으로 남겨 관광시설로 탈바꿈한 것으로 선로의 길이는 3.51km로 국내 세 번째 길이이며 소요시간은 약 20분입니다. 케이블카를 탔는데요. 되게 안정적이고 생각보다 신속하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이들과 주변 산속을 바라볼 수 있어 너무 좋은데요. 다 같이 한번 볼까? 운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캐빈이 깨끗하여 선명한 풍경을 즐길 수 있는데요. 또 멋있는데? 시선 아래 물결치는 백두대간의 풍경은 황홀한 기분이 들게 합니다. 정상에 도착하자마자 나가는 곳이 안내되어 있는데요. 문을 열고 나오면 포토존이 맞이해줍니다. 자,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라 산맥이 잘 안 보일 줄 알았는데 워낙 병풍처럼 두르고 있어서 그래도 장관이네요. 진짜 많이 멋있다. 우와. 건물 뒤편으로는 데크길이 평탄하게 깔려 있는데요. 음무가 껴서 산맥이 다 보이지 않는데 구름 사이사이를 솟아있는 산맥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장관입니다. 우와, 이거 진짜 멋있어. 음무가 내려앉은 산맥의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정서로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유아차나 휠체어 이동도 편할 것 같아요. 시선이 머무는 모든 곳을 산맥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서 마치 하늘 위를 걷는 듯한 기분마저 듭니다.
케이블카 하차장은 3층 규모로 각 층마다 특징이 있는데요. 2층은 고객 쉼터로 운영되며 통창으로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자리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컵라면, 커피, 음료수 자판기가 있는데요. 컵라면은 2,000원, 음료수는 2,000원부터 3,000원 사이로 가성비 있게 즐기기 좋습니다. 3층은 옥외 전망대로 해발 1381m의 높이에서 끊임없이 펼쳐지는 태백산맥의 경치를 360도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백운산, 한백산, 안반대기, 오대산 등 명산들의 모습이 나란히 펼쳐집니다. 백두대간의 진풍경이 펼쳐지는 가리왕산 케이블카였습니다. 첫째 날 세 번째 일정은 넉넉한 시골의 인심과 맛을 느낄 수 있는 번영 슈퍼입니다. 네, 들어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선 토속음식 전문점이며 슈퍼와 함께 운영 중인 식당입니다. 사장님의 환대에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장소입니다. 저렴하지만 푸짐한 상차림과 음식 솜씨 덕분에 현지인들의 방문도 많아 방문 전 예약 전화가 필수입니다. 식당은 시골 가정집에 테이블을 깔아놓은 모습으로 어린 시절 할머니 댁에 방문한 듯한 향수를 일으킵니다. 보리밥 정식은 10가지 반찬과 양념, 강된장, 미역국이 나오며 모든 메뉴가 맛있습니다. 정선 토속음식 콧등치기도 판매합니다. 메뉴판입니다. 시골의 인심과 맛을 느낄 수 있는 번영 슈퍼였습니다. 첫째 날 네 번째 일정은 국내 1호 간이역 카페 나전역 카페입니다. 역무원이 없는 간이역으로 실제로 기차가 정차하는 역입니다. 각종 드라마와 영화, 텔레비전 쇼의 촬영지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역사 내부의 역무실과 시간표, 난로와 간이의자까지 그대로 재현해 놓아 관광객들에게 추억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역사 안에 카페가 있는데요. 음료 가격은 4,500원부터 6,000원 사이이며 특산품을 이용한 디저트를 판매합니다. 음료는 대합실에서 마실 수 있습니다. 역사를 주변으로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나전역의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시물들과 포토존들이 많아 즐길 거리가 많습니다. 역무원 옷이 비치되어 있으니 사진도 찍어보세요. 추억으로 떠나는 간역 카페, 나전역 카페였습니다. 첫 번째 날, 다섯 번째 일정은 수려한 풍경과 애절한 이야기가 담긴 아우라지입니다. 두 개의 강이 합류하여 어우러진다 하여 아우라지라고 합니다. 계곡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의 모습을 갖추는 시작점으로 한강의 발원지입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인 정선아리랑의 발생지인 한 곳으로 수려한 풍경과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물길을 따라 서울까지 목재를 운반하던 땡목터로 백사공들의 노래가 끊이질 않고 객지로 떠난 님을 애달프게 기다리는 애절한 마음은 노래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정선 레이바이크의 종착역인 아우라지역부터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아우라지에 사는 1급수 희귀어종인 얼음치 모양의 도서관이 있는데 기념사진을 찍기 좋습니다. 도서관 내부에는 다양한 서적과 테이블이 있고 어린이를 위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우라지 강가로 향하기 위해 철길도 건너고 유원지에는 아우라지의 상징인 뗏목과 정선아리랑 전수관도 볼 수 있습니다. 둘레길 코스는 성인 걸음걸이 속도로 30분 내외로 둘러볼 수 있으며 보행로가 잘 정비되어 유아차와 휠체어의 이동이 용이합니다. 둘레길 곳곳에 아리랑이 끊임없이 흐르는 스피커를 설치했는데요. 삶의 애환과 애틋한 정서를 느끼며 풍경에 취하기 좋습니다. 아리랑의 애절한 소리와 함께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아우라지였습니다. 첫째 날 숙소는 풍경을 즐기기 좋은 파인포레스트입니다. 통창으로 사계절 풍경을 즐기기 좋은 숙소이며 객실 크기와 시설에 비해 가성비가 좋습니다. 스위트룸은 한실, 침실, 거실과 주방으로 나뉘어 있고 간단한 취사가 가능합니다. 발코니에서 가리왕산 케이블카가 눈에 보일 정도로 인접해 있습니다. 각종 액티비티 체험이 있는데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풍경을 즐기며 머물기 좋은 파인포레스트였습니다. 둘째 날 일정은 정선의 남북 코스를 중심으로 관광산업으로 파생된 관광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날 첫 번째 일정은 세계 유일 금광산과 석회석 자연동굴이 함께 있는 화암동굴입니다. 1922년부터 1945년까지 금을 채굴했던 천포광산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금광을 개발하기 위해 갱도를 뚫던 중 화암 석회동굴이 발견되었습니다. 국내 최초 테마형 동굴로 5개의 테마의 장으로 다양한 물거리를 제공합니다. 이용요금은 7,000원이며 각종 할인 혜택이 있으니 방문 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매표소부터 화암 동굴 입구까지 약 700m의 가파른 길을 올라야 하기 때문에 모노레일 탑승을 추천드립니다. 모노레일은 동굴 입구까지 올라가고 편도 이용만 가능합니다. 계단을 내려가기 전 상부갱도에서는 금광맥의 발견부터 채취까지 전 과정을 실감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볼거리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상부에서 하부갱도로 내려가는 수직 90m 구간에 계단을 설치하였는데요. 계단은 200m, 365개 급경사이므로 이용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간중간 공룡, 동물 등의 모양을 띤 암석을 찾는 재미가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 꿈꾸는 정원을 만날 수 있는데요. 바닥부터 천장까지 가득 채우는 미디어 파사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화려한 미디어 파사드를 보니 계단을 내려오면서 쌓였던 피로가 한 번에 가시는 것 같습니다. 보상받는 기분이네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동화 속 황홀경에 빠져든 듯한 기분마저 듭니다. 이 모든 구간을 지나면 화암동굴의 하이라이트, 대자연의 신비를 볼 수 있는데요. 석회암이 빗물과 지하수에 의해 서서히 녹아 만들어진 석회동굴로 약 5억 3천만 년 전 얕은 바닷속에서 퇴적물이 쌓인 후 암석으로 변한 것입니다. 대형 백색 석주와 천장에 수많은 석화, 곡석이 장관을 이룹니다. 관람 코스의 길이는 1803m이며 관람 시간은 1시간 30분 소요되고 관람을 마치고 동굴 밖으로 나오면 매표소까지 5분 정도 걸어 내려갑니다. 둘째 날 두 번째 일정은 우리나라에서 차로 이동할 수 있는 최고 높이의 드라이브 코스 마당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도로를 깔아서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 야경 한번, 설경 한번 보러 갈게요. 출발! 정선과 태백, 영월이 경계를 이루는 고개로 천상의 화원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곳입니다. 겨울이 되면 숲 전체가 하얀 눈꽃이 피는 상고대의 절경을 마주할 수 있어서 겨울철 여행지로 각광받는 곳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야생화가 지천에 뒤덮여 또 다른 풍경을 자아냅니다. 자, 등산 장비를 갖추고 꼭 등산을 오지 않아도 가볍게 차를 대고 산림을 즐길 수 있거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지? 최고. 눈이 내리지 않아도 높은 고도의 추운 지역이라 겨울에는 항시 눈 쌓인 설국 풍경이 펼쳐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한백산과 고도차가 243m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만황제에서 한백산 정상까지 등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만황제 중심에는 시골 정취가 묻어있는 휴게소인 만황제 쉼터가 있는데요. 핫팩, 아이젠, 장갑, 넥 워머 등의 등산용품을 판매하고 산행에 재미를 더해주는 식사 메뉴들을 판매합니다. 메뉴판입니다. 이외에도 음료, 간식, 특산품을 판매합니다. 차로 이동할 수 있는 최고 높이의 드라이브 코스 만황제였습니다. 둘째 날 세 번째 일정은 폐광을 활용한 예술 공간 삼탄 아트마인입니다. 국내 최초 폐광을 문화예술 관광지로 재탄생시킨 공간입니다. 과거 광원들의 공동 샤워실과 수직갱을 움직였던 운전실, 장화를 씻던 세화장 등 현장을 보존해 당시의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고 독특한 전시 풍경을 연출합니다. 폐광을 활용한 예술공간 삼탄 아트마인이었습니다. 둘째 날, 네 번째 일정은 분위기 좋은 한옥 베이커리 카페 운암정입니다.
하이원 리조트에서 운영하는 규모 있는 한옥 카페입니다. 드라마 식객의 세트장을 리모델링하여 만든 공간으로 곳곳에 드라마를 기념하는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채의 한옥이 있는데요. 야외 정원에서는 고풍스러운 건물 사이를 거닐며 한옥의 정취를 느끼기 좋습니다. 한옥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어디든 훌륭한 포토존이 됩니다. 넓은 뒷마당에 즐길거리도 준비해 놓았네요. 카페는 신발을 벗고 이용하는 공간과 일반석으로 나뉘는데요. 실내는 한옥을 살린 구조에 레트로한 오브제로 분위기를 살리고 있습니다. 통창으로 햇살이 예쁘게 들어와 사진이 잘 찍힙니다. 입식 테이블부터 좌식까지 다양하게 공간이 나뉘어 있습니다. 음료 가격은 7,000원부터 15,000원 사이며 다양한 한식 디저트와 세트를 판매합니다. 베이커리는 당일 직접 구워서 판매합니다. 여행의 피로를 녹이기 좋은 한옥 베이커리 카페 우남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날 마지막 일정은 해발 700m에 위치한 고한시장과 연탄구이촌입니다. 1967년에 개설돼 50여 년의 세월 동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정선의 대표 시장입니다. 시장 입구와 아케이드 천장을 탄광 모양으로 꾸며 마치 갱도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고 시장의 규모가 크지 않지만 곳곳에 아기자기한 감성으로 시장을 즐기는 재미를 더해줍니다. 시장 깊숙한 곳에 연탄구이촌이 밀집한 거리가 있는데요. 연탄의 특유한 향과 불맛을 더한 고기를 맛볼 수 있습니다. 고기 제대로 내고? 연탄거리 옆으로 180m의 옹벽에 광부의 일상을 표현한 벽화거리도 또 하나의 볼거리입니다. 탄광촌의 감성과 맛이 살아있는 고한시장이었습니다. 너무 멋있죠 여기. 와, 정상 최고. 각종 1호 관광지가 즐비하고 아리랑의 본향, 멋과 맛, 흥이 살아있는 정선 1박 2일 여행 어떠실까요? 안녕 재밌어요. 반가워.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릴게요.